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게 콜로라드? 아, 네. 세월에서. 아, 언제 뺀 거예요? 아, 이 형은 이제 차이니까 네.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거예요, 찍으라고. 아, 근데 이 콜로라도가 저 칸하고 액티언 스포츠랑 그 사이 크기네. 칸보다는 확실히 작아. 이렇게 봤을 때도, 그치? 길이가. 전체적인 크기도 그냥 딱 몸집 자체가 액티언 스포츠보다는 살짝 크고 칸보다는 확실히 작아. 아, 댐이 안 달려있는 거 보니까 이 댐 때문에 약간 웅장한 맛이 콜로라도가 또 조금 더 살아있는 느낌도 들긴 듭니다. 확실히 렉슨 스포츠의 휀다를 보면 휀다가 정말 렉슨 스포츠는 조금 아쉬워요. 휀다가 오버핸더가 아예 없이 그냥 쭉 민자로 그냥 쭉 떨어지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거에 비해 이 콜로라도의 휀다는 정말 이렇게 네, 뭔 특별한 이런 몰딩을 부착을 하지 않고도 이렇게 튀어나온 면이 콜로라도에서는 그런 점이 좋은데, 이제 칸에서도 지금 2020년형에서는 여기 오버핸더를 몰딩을 이렇게 부착을 할 수가 있어서 콜로라도보다도 훨씬 더 묵직한 그런 휀더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기존 스포츠 워너들도 그 옵션을 따로 장착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런 시내 주행에서는 저속에서도 이제 토크로 꾸준하게 밀어줄 수 있는 디젤의 렉스턴 스포츠 모델이 렉스턴 스포츠 모델을 콜로라도로 따라가는 게 쉽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콜로라도로 저 디젤 차량을 따라가려면 꾸준하게 밟아줘야 되는데, 꾸준하게 밟다가 살짝 멀어지면 또 RPM을 또 이빨에 올려야 되고, 그래서 연비 운전을 또 할 수가 없죠. 예, 그런 점이 이 가솔린 차량에 한 100km 정도로 크루징 할 때는 칸이 쫓아오기 힘들 수도 있지만, 이런 시내 주행에서는 아무래도 디젤 차량이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굿맨 TV. 굿맨 TV. 여러분 안녕하세요. 굿맨 TV 양승호입니다. 오늘 보실 차량은 쉐브레 콜로라도랑 쌍용 렉스턴 칸이랑 비교기입니다. 두 모델에 이 두 모델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게 경쟁하게 될 모델 중에 하나인데요. 두 차종에 어떤 점의 차이점이 있고 공통점이 있고 장단점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쉐보레 콜로라도랑 쌍용 렉스턴 칸 비교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번호판이, 쉐보레 콜로라도는 긴 번호판을 장착을 할 수 없게끔 이 가니쉬가 긴 번호판을 장착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점이 아쉬운 점이에요. 왜냐면 긴 번호판이랑 저 두꺼운 번호판이랑 디자인의 차이가 좀 있어 보이거든요. 긴 번호판이 훨씬 요즘스럽고 더 좋은 디자인 같습니다. 차량의 전체적인 높이를 봤을 때는 쉐브레 콜로라도가 렉스턴 칸보다 육안으로 봤을 때도 낮네요. 많이 낮아 보이진 않고 아주 살짝 낮아 보이는데요, 저 위쪽에 루프 레일이 있기 때문에 더 높아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렉스턴 칸은 이 전면 유리가 굉장히 좀 약간 세워져 있는 스타일인데 쉐브레 콜로라도는 살짝 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쉐브레 콜로라도는 풍절음이 없더라고요. 전면 디자인은 호불호가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렉스턴 칸이 이뻐요. 렉스턴 칸에서 프론트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바로 이 그릴이에요. 그릴이 여기 콜로라도를 보시면, 콜로라도는 차체 크기만큼의 큼지막한 그릴이 들어가 있어서 딱 균형미가 좀 있어요. 근데 렉스턴 칸은 이 그릴이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얼굴은 이만한데 입이 요만한 사람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릴이 지금 G4 렉스턴처럼 라이트까지 조금 더 침범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디자인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을 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휀더가, 렉스턴 스포츠는 진짜 휀더가 굉장히 미약한데, 콜로라도는 휀더가 굉장히 남자스럽게 뒤쪽도 보면은 이만큼이나 튀어나와 있죠. 자, 그리고 사이드미러. 사이드미러가 렉스턴이 역시 최신 차량답게 굉장히 요즘 차량답게 이렇게 좀 날렵하면서도 슬림한 모습을 하고 있고요. 사이드 리피터도 있습니다. 그리고 렉스턴은 지금 이렇게 다 LED로 데일라이트며 깜빡이며 다 LED를 채택을 하고 있고요. 근데 쉐브레 콜로라도는 이렇게 다 전구예요, 전구.
다 전구. 그 점이 정말 아쉬운 점 중 하나입니다. 근데 크롬 쓴 거는 또 똑같아요. 이 크롬, 이 구시대적인 이 크롬을 쓴 건 두 모델 모두 동일합니다. 후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콜로라도와 칸의 후면을 한번 볼게요. 후면 디자인은 이거는 호불호가 없을 것 같아요. 후면 디자인은 콜로라도의 압승인 것 같습니다. 콜로라도는 후면에 저 촌스러운 크롬 살이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디자인적으로는 진짜 저 개인적으로도 만점을 주고 싶은 디자인이에요. 이 열쇠 구멍 때문에 열쇠 구멍이 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서 그 점이 좀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자, 그리고 우리 쉐보레의 좀 뿌듯함을 느끼게 해줄 쉐보레 마크가 앞에 그릴만한 마크가 뒤에 딱 붙어 있는데 여기에도 이 앞에처럼 LED가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합니다. 칸에는 또 이렇게 최대 적재량이 적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 트럭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꼭 적어야 되긴 한데 콜로라도에는 없는 거 보니까 근데 이 최대 적재량 스티커를 떼는 게 불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콜로라도에는 왜 없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지금 이 두 차종은 아주 비교를 하기 좋게 불차종 모드에 이렇게 순정 롤바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근데 롤바 자체의 디자인은 개인적으로는 이 끝까지 나온 이 칸의 롤바가 더 예쁜 것 같아요. 근데 칸은 또 이 봉의 굵기가 좀 얇아서 그게 좀 아쉬운데 콜로라도는 또 봉이 굉장히 두꺼워요. 더 견고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자, 후면에 번호판 가니쉬를 보면 칸은 지금 긴 거로 되어 있고요. 콜로라도는 짧은 거로 되어 있는데 콜로라도는 뒤에 긴 거를 장착을 아예 할 수가 없어요. 앞쪽은 어떻게 보면은 긴 번호판을 장착을 할 수 있는데 뒤쪽 때문에 뒤에 짧은 번호판이랑 맞추다 보니까 앞에도 그런 짧은 번호판이 장착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렉스턴 칸 모델이 쉐보레 콜로라도를 절대 따라올 수 없는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바로 이 발판입니다. 이 발판 입고 없고가 정말 큰 차이가 나고요. 이 픽업을 활용을 할 때 그리고 뒤에도 발판이 있어요. 콜로라도는. 근데 렉스턴 칸 모델은 뒤에도 발판이 없어요. 그 점이 정말 아쉬운 점이고요. 뒤에 테일램프는 두 모델이 짠 것처럼 똑같은 구조를 하고 있어요. 픽업의 해치를 한번 열어볼게요. 쉐보레 콜로라도는 이렇게 천천히 내려옵니다. 근데 렉스턴 칸은 우와! 이렇게 천천히 내려오지 않고 이 무거운 문이 통째로 이렇게 한꺼번에 쏟아져 내려요. 그래서 이 점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고요. 지금 렉스턴 스포츠카는 스피드 커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쉐보레 콜로라도도 나중에 혹시나 구매하시게 될 분들은 이런 탑 말고 렉스턴 칸도 마찬가지예요. 이 스피드 커버만 장착을 하세요. 안에 비만 새지 않도록 하는. 여기에 탑을 장착하게 되면 저런 그냥 승합차 느낌밖에 안 들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스피드 커버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적재 공간의 사이즈를 한번 볼게요. 콜로라도랑 이렇게 육안으로 한번 볼 때는 차이가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칸이 정말 넓어요. 이 휠 하우스 때문에도 그렇고 휠 하우스가 콜로라도는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칸은 휠 하우스가 많이 안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딱 간격이 일정하고 끝까지 쭉 가 있기 때문에 어떤 짐을 고정하기가 더 쉽고요. 근데 휠하우스가 콜로라도가 이렇게 높게 올라오고 낮게 돼 있는 이유도 있어요. 렉스턴 칸은 차체 자체가 굉장히 높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 자체로는 재원을 봐야 알겠지만 길이는 쉐보레 콜로라도랑 칸이 큰 차이가 없는데요. 차이점 나는 게 뭐냐면 이 높이. 여기서 여기 이 적재함의 높이 차이가 작게 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좀 크게 납니다. 작게 난다고 할 수가 없어요. 커요. 적재함의 크기. 그리고 해치를 내렸을 때의 높이는 칸이 조금 더 낮아요. 그것도 신기합니다. 차체는 콜로라도가 낮은데 적재함을 내렸을 때의 크기는 또 칸이 낮아요. 좀 신기하네요. 뭔가 앞뒤가 안 맞아 보이긴 한데 예, 요 정도의 차이가 나요. 그래서 렉스턴 칸에는 이렇게 차체가 해치를 내렸을 때 차체가 낮기 때문에 그래서 발판이 없는 이유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문 한번 닫아볼게요. 우와! 문의 무게도 칸이 훨씬 무겁고요. 콜로라도가 훨씬 가볍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적재함의 차바닥을 한번 보시면요. 콜로라도는 적재함의 차바닥이 이 측면까지도 아주 견고한 재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따로 차바닥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렉스턴 칸은 적재함이 이쪽 벽면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바닥도 플라스틱 같은 그런 재질로 동일한 재질로 되어 있어서 렉스턴 칸은 어떤 큰 짐, 그냥 큰 짐이나 좀 강력한 그런 재질로 된 짐들을 적재를 하려면 무조건 차바닥을 해서 이 강성을 하셔야 돼요. 아니면 구멍이 날 것 같고요. 또 렉스턴 칸에는 파워 아울렛이 있는데 콜로라도에는 파워 아울렛이 없습니다. 왜냐면 이것도 이제 국민 정서 같긴 한데 미국에 픽업 타시는 분들은 이 뒤에를 딱히 이렇게 탑으로 잘 안 하더라고요. 제가 대부분 봤을 때 그래요. 근데 이 렉스턴 칸, 렉스턴 스포츠 같은 차들은 뒤에 이렇게 탑을 올려서 여기까지도 이제 실내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요 발판 때문에 쉐보레 콜로라도는 진짜 이렇게 타고 내리기가 정말 편해요. 자, 우리 렉스턴 스포츠 칸에는 작지만 파노라마는 아니지만 썬루프가 있는데요. 콜로라도에는 썬루프가 없습니다. 물론 미국 사양에는 있을 수도 있지만요. 렉스턴 칸은 샤크 안테나로 되어 있는데 쉐보레 콜로라도는 우리 예전에 쓰던 그런 안테나로 되어 있어요. 근데 또 렉스턴엔 없는 게 바로 요거 우리 짐칸에 짐 실을 때 여기 어두울 때 실을 때 여기 불을 켜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우리 렉스턴 스포츠처럼 이런 스포츠 모델을 오래 만든 한 10년 정도 만들었나? 한 10년 이상 만든 이 쌍용에서는 이거를 이 기능이 굉장히 유용하더라고요. 제가 써보니까. 근데 이 기능이 없는 게 참 신기해요. 픽업에서 꼭 있어야 할 이런 뒤에 서치나 이 발판 같은 게 렉스턴 스포츠 이 스포츠 모델을 굉장히 오래 만든 이 브랜드에서 없다는 게 아직도 좀 믿겨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쌍용에서는 이런 점들을 보완해서 다음 모델을 출시를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손잡이가 있어요. 콜로라도에는 그러니까 렉스턴 스포츠는 픽업으로서의 그런 능력을 조금 더 살리기 위해서는 손잡이나 발판 그리고 뒤에 서치가 꼭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쉐보레 콜로라도는 이 롤바 장착을 했을 때를 또 생각을 해서 브레이크 등이 롤바에도 또 한 번 달려 있는데요. 우리 렉스턴 칸에는 브레이크 등이 위에 안 달려 있습니다. 대신에 렉스턴은 요 차체 안쪽에 브레이크 등이 달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렉스턴 스포츠에는 또 한 가지 옵션이 없는데요. 콜로라도에 보시면 2열의 창문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탑으로 씌었을 때도 저 창문이 있으면 예를 들어 어린 아기들 같은 경우 자녀분들은 여기로 이제 들락날락도 할 수 있고 그런 또 재미가 있을 수 있는데 환기도 쉽고요. 근데 렉스턴 스포츠에는 창문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발판의 높이를 우리가 볼 텐데요. 이 쉐보레 콜로라도는 발판 높이를 한번 보시면 발판이 높죠? 차체는 낮은데 발판이 높아요. 그래서 이게 불편합니다. 렉스턴 스포츠는 타고 내리기가 정말 편리한데 저 발판이 쉐보레 콜로라도는 저 발판 때문에 타고 내리기가 정말 거슬립니다. 저 발판이 차라리 없거나 한참 더 내려가야 돼요. 자, 이제 렉스턴 스포츠 칸의 2열인데 2열을 이렇게 보면요. 쉐보레 콜로라도는 이 2열 좌석이 6:4로 폴딩이 돼요. 그래서 이쪽 따로 저쪽 따로 접을 수가 있는데 렉스턴 칸은 렉스턴 스포츠는 이렇게 한꺼번에 6:4가 안 되고 그냥 100으로 다 접고 펴고를 선택을 해야지만 되고요. 또 쉐보레 콜로라도는 이 엉덩이 좌석을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데 우리 렉스턴 칸은 올렸다 내렸다가 안 됩니다. 그리고 쉐보레 콜로라도에는 2열에 USB 충전 단자가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렉스턴이 그런 점에서는 또 2열에서는 콜로라도에 비해서 좀 아쉬울 수 있는데 또 렉스턴 칸에는 2열에 열선이 있습니다. 1단이지만 열선이 있고요. 그리고 이 발판이 정말 편리해요. 정말 콜로라도를 타보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 2열 좌석의 시트가 콜로라도 타면요 이 시트 자체에 시트가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약간 이렇게 돼 있어. 사람이 약간 이렇게 되는 느낌이 드는데 렉스턴 스포츠는 이 레그룸은 콜로라도보다 살짝 좁은 느낌은 들어요. 살짝 드는데 확실히 편해요. 이 시트가 뭔가 시트 가죽도 콜로라도보다 좋고 렉스턴이 훨씬 편해요. 키예요. 키를 꽂고 돌려서 시동을 거는데 우리 렉스턴은 리모컨입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렇게 지금 보셨죠? 사이드 미러가 접혀요. 네. 렉스턴 칸은 사이드 미러가 접힙니다. 자동으로 폴딩. 열리잖아요. 네, 폴딩, 뭐 펴는 거 다 되는데, 우리 콜로라도는 접는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아, 오케이. 나 그건 오케이에 한 단 쳐도,
안에서라도 이 버튼으로 뭐 접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안에서 접는 것도 없습니다. 아, 안에서도 아예 조절이 안에서도 조절이 안 돼요. 아, 조절은 되는데 접는 건 안 돼요. 그래서 접는 건 이렇게 손으로. 네. 이런 거를 안 하려고 감성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런 거는 욕을 먹어야 될 겁니다. 불편하죠, 그냥. 네. 이 차가 만약에 그냥 미국에서만 판매된다면 상관은 없어요. 미국은 사이드미러 접을 일이 없대요. 이 주차 칸들이 넓고 하기 때문에.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사이드미러 접을 일이 정말 많이. 아, 그냥 매일 접어야 되잖아요, 아파트에서는. 예, 그런 점이 정말 아쉬운 콜로라도입니다. 근데 뭐 또 우리 애프터마켓에서 튜닝이 가능하니까요. 우리 대한민국 튜닝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콜로라도가 생각을 해줬다고 그렇게 위로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쉐보레 콜로라도랑 렉선 칸의 측면을 한번 볼게요. 와, 역시 펜더 휠하우스가 높으니까 뭔가 더 그런 픽업으로서의 그런 아주 웅장하고 그런 느낌은 확실히 들어요. 그래서 우리 렉선 스포츠도 휠 하우스를 조금 더 이렇게 파더라도 그래서 이 짐칸을 조금 이 침범을 더 하더라도 이 남자다움을 위해서 이렇게 조금 더 팠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와, 측면 모습은 여러분 어떠세요? 제 개인적으로는 측면에서는 역시 렉선 스포츠가 확실히 이쁜 것 같아요. 이건 호불호 상관없이 렉선 스포츠가 이뻐 보입니다. 그리고 적재함의 길이가 렉선 스포츠가 확실히 길어 보이기도 하고요. 칸 모델이라서 그렇고요. 자, 그리고 우리 이제 렉선 스포츠랑 콜로라도랑 딱 열이 맞게 딱 정렬을 해놓고요. 운전석은 제가 이제 조수석으로 한번 가볼게요. 조수석으로 딱 왔는데 콜로라도가 안 보여. 그래서 확실히 렉선 스포츠가 이 전폭이 콜로라도보다는 확실히 넓은 것 같아요. 한 이 정도는 나와야 보이는 거 봐서 한 10cm 정도 이 렉선 스포츠가 넓은 거로 예상이 됩니다. 재원을 보지 않고 하는 리뷰라서 틀렸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예상이 돼요, 그렇죠? 네, 여러분, 지금까지 이 비가 많이 와서 리뷰 이 오디오 음질이 좀 많이 안 좋았을 텐데 다시 한번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차를 쌍용에서 받은 게 아니라 아시는 분 차를 구해왔기 때문에 또 어쩔 수가 없이 이렇게 리뷰하는 점 정말 죄송하게 말씀드리고요. 자, 지금까지 쉐보레 콜로라도와 우리 렉선 스포츠 칸을 비교를 해봤는데 어떤 점이 누가 더 좋다 나쁘다는 아닌 것 같고요. 이 쉐보레 콜로라도의 장단점도 있고 렉선 스포츠 칸의 장단점도 있는데 그 장단점을 어떤 게 나한테는 어떤 게 더 장점이 크게 다가오는지 단점이 크게 다가오는지를 여러분 각자 판단하셔서 구매의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굿맨 양승호였고요.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